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시애틀 상영에 서북미 동포들이 저마다 참여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우센터 AMC 극장에서 24일 3시와 6시 상영 티켓이 매진되고 입장을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면서도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시 사우센터 AMC 극장에서 열린 첫날 상영에는 350석의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일부 한인들은 계단이나 통로에 앉아 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30일 낮 12시와 오후 3시 리누드 올드우드몰 AMC 극장에서 열리는 둘째 날 상영도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누적 관객 수 116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활동을 재조명하면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김덕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작했습니다. 시애틀 상영을 주최한 아쿠스 한미연합회 시애틀 이영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국전쟁 시애틀 상영을 정치적인 행사가 아닌 커뮤니티 이벤트로 마련된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통해 1세대를 넘어 2세대들에게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을 올바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설계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위대한 업적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샘심 아쿠스 한미연합회 부회장이자 광역 시애틀 한인회 부회장은 이번 상영이 매진돼 인기를 끈 것은 모두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영화 상영은 문화이자 커뮤니티 이벤트인데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피터 권 시택시 의원도 상영에 앞서 기조 연설을 통해 건국전쟁 영화가 이념적인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논란을 떠나 블록버스터 영화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를 상영해 이렇게 많이 모인 것만으로도 우리 커뮤니티에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마지막 상영이 끝난 뒤 주류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9주년 기념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You could tell by the movie that he was always placing others above himself. And most importantly, love for his country and love for his people was clearly evident in President Syngman Rhee. And so I'm very thankful to him, you know, even decades and years after. I'm so thankful to him and I hope one day that 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can always remember and always be thankful as well for the legacy that he created for us. And that came from his sacrificial heart. 영화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머나 이상 이외로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뭐랄까 그 무지주인에서 하나의 그 외면당했던 그 전국 대통령의 가슴 아픈 입장이랄까? 네. 아 정말 눈물 나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비전이 없었으면 한미 70주년 동맹 그지 그 처음에 시작한 때 그분은 벌써 우리보다 먼 앞날을 방구해 벌써, 그지? 정말 눈물 나네.